안녕하세요, 웅달책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 지금 화제 신작이자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미 몇만 부 팔렸죠? 한 6만 부 이상 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진짜 주식 투자 책이 6만 부 팔리는 거 대단한 일인데, 이미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팬분들 많으신 우리 대왕개미 호인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책도 너무 잘 나가는데, 책에 대한 반응이 좀 왜 잘 나간다고 좀 출판사나 주변 지인들, 뭐 독자진 분들께서는 책이 어떤 점이 좀 좋다고 말씀하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읽으셔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노력하면서 많이 적었고, 그렇다고 또 기본서 정도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좀 고급적인 주식 단기 매매에 대한 원리를 많이 넣어서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너무 축하드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 책 보시면서 많이 도움받으신 분도 이미 계실 텐데, 오늘은 또 인터뷰 통해서 더 좀 실질적인 저희 투자 노하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뭔가 시장이나 이런 전략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서, 네, 투자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참 여러 번 하셨어요. 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제가 2022년에 실전 투자 대회를 좀 많이 수상을 했었는데, 1등을 두 번을 하고 2등을 두 번 수상을 했었습니다. 1등 두 번 했을 때는 이게 수익률이 어떻게? 그게 한 달 단위로 진행되는데, 그때 좀 장이 안 좋았어가지고 대략 한 100% 이상은 냈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1등을 했었습니다. 야, 장이 안 좋아서 100%를 냈다. 네. 장이 좋을 때 대회를 나가신 적은 없으셨어요? 아, 그게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간다는 게 예수금도 좀 적절히 세팅을 해야 되고, 좀 입출금도 못하고 이런 좀 제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나가려면은 제 매매에 대한 기회비용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네, 포기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최근에는 나간 적은 없는데, 나가면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상을 할 확률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자신감 너무 멋집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또 1등을 하셨어요. 네. 근데 하락장에서 1등을 하신 것도 대단하지만, 하락장에서 100% 수익이 전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데, 네, 하락장에서 어떠한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뭘 예상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당일에 제일 강한 테마의 대장주만 공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이 좋든 안 좋든 항상 시장을 좀 주도하는 테마는 보통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날은 매매를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하락장이라고 나오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하락장이라고 해도 보통 하락에 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테마주가 오를 수 있어서, 그런 테마 중에 좀 대장주를 공략하면은 장이 좋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에 9시 장이 땅 열리고 나서, 네, 찾나요? 당장 찾지는 않고요. 이게 당일에 좀 대장주를 잡으려면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대략 저는 9시 반 정도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이게 딱 그 시간에 확정이 되는 건 아니고, 진짜 빨리 확정이 되면은 대략 9시 10분 정도부터 오늘 이게 가겠다, 이게 확실히 보여가지고 잡을 때도 있고, 늦게 보일 때는 진짜 11시나 아니면 오후에 돼서도 그런 걸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장 시작하고 9시부터 좀 빠른 시간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좀 갈 종목을 잡는다기보다는 전날에 오버나이트에서 가져온 종목을 매매하거나, 전날에 좀 장대 양봉이 나와가지고 다음날에 관찰하기 좋은 종목이다 라고 싶은 종목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오버나이트는 좀 뒤에 다시 여쭤보고, 당일 매매할 종목을 사실 때, 네, 기준이 어떤 게 수급으로 보나요? 네, 저는 일단 저는 거래대금 상위 화면으로만 종목을 찾거든요. 뭐 검색기 같은 거 써서 나오는 거 찾는 게 아니라 종목 선정을 모두 다 거래대금 상위에서만 하는데,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보면은 시장에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을 모두 체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거래대금 상위에 떴다고 해서 다 오르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
몇 가지 기준을 좀 많이 만족하는 이런 종목들을 잘 선정해서 매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매 금액이 커져버리면은 거래대금이 낮은 종목으로는 사고팔기도 어렵고 매매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주를 매매해야 돼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는 것도 있고, 나중에 좀 금액이 커져버리면은 거래대금이 낮은 종목을 매매하기 어려워서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 내에서 매매할 종목을 찾으면 단기 매매에 적합한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거래대금이 상위인 종목을 고르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금액, 투자 금액대가 커지면은 또 매매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거래대금이 큰다고 하더라도 오늘 무조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사이에서 정말 트레이딩을 많이 매매를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이 확실히 당일에 움직임이 조금, 그러니까 매수 매도에 포인트를 많이 주나요? 네,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이 매수 매도 포인트를 많이 주고, 보통 거래대금 많은 종목 중에서 좀 그날에 제일 핫한 종목이 거래대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잘 매매만 한다면 그날에도 수익을 되게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고 팔고 많이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해서 수익을 조금씩 극대화하기는 하지만 제 주력 매매법은 그렇게 사고 팔고를 많이 하지는 않고, 당일 확실한 좀 대장주를 잘 잡으면은 그날에도 종가까지 해서 좀 높은 수익을 내고 좀 끝까지 잘 돼서 만약에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하면 다음날에 갭을 띄우고 또 슈팅을 하는 그런 것까지 먹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버나잇도 꽤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말고도 이제 하루를 넘겨서도 하는데, 그게 좀 투자자 입장, 개인 초보자 입장에서는 종목을 빼지 않고 다음 날을 기다리는 게 좀 불안한 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거래 대금이 높다라는 이유 말고 네. 오버나잇을 해도 좋을 좀 몇 가지 이유들, 이제 판단하시는 근거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당일에 대장주를 공략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은 보통 장대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장대양봉이 뜬 종목으로 오버나잇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장대양봉이라고 그냥 막 오버나잇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다음날 오버나잇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다음날로 가져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매매할 기회비용을 또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 종목이 뭐 오르면 좋겠지만 가만히 횡보를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내일 아침에 갭상승을 하거나 슈팅을 줄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면 오버나잇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가능하면 뭐 종가에라도 대부분은 정리해서 다음날 포지션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버나잇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을 오버나잇 하는 경우가 많고, 어제도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을 오버나잇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매도를 했었습니다. 지금 촬영일이 4월 3일인데 어떤 기업인지 살짝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제는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장중에 매수했는데 그게 상한가까지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오버나잇을 했었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매매 타점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장중에 매수해서 오버나잇 했는데, 어제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왔잖아요. 이게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갭을 6% 정도 띄워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어제 아침에는 좀 약했는데 오후에 시장도 어제 많이 안 좋았고 코스닥이 한 2% 정도 내렸던 걸로 제가 대략 기억을 하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 흥구석유는 이게 중동 전쟁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하겠다는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오후장부터 이런 중동 이슈 관련주가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흥구석유 말고도 한국석유도 어제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많이 상승해가지고, 어제는 제가 이런 중동 이슈 관련 테마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제가 또 대장주만 항상 매매하거든요. 그래서 흥구석유를 매수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매매 일지 차트를 통해서 타점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장대양봉이 떴을 때 매매를 했거든요. 이거를 분봉, 이거를 4월, 어제니까 4월 2일 분봉으로 보면은 이때 오후에 2시 넘어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했어요. 이렇게 매수를 하고 일부는 상한가 정도에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로 나머지는 오버나잇을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한가로 마감된
잘 마감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렇게 갭이 아까 6% 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고가에 매도하진 못했지만 대략 한 매수한 가격에서 10% 이상 수익을 내고 이렇게 아침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항상 제 그날에 잘 나가는 테마의 대장주만 매매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 보면은 어제 대장주였는데 상한가에 마감을 하고 다음 날에 갭이 6.74% 이렇게 떴어요. 그런데 한국석유가 어제 2등주였거든요. 같은 테마 중에 2등주인데 어제 마감을 22% 상승한 채로 마감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마이너스 0.59%로 시작을 했어요. 이래서 항상 대장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대부분 다 대장주를 매매하고 싶어 하거든요. 단타하는 사람들은 2등주 이런 거를 보통 노리는 게 아니라 다 대장주를 기회만 되면 대장주를 매수하고 싶기 때문에 대장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좀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많이 금방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상승할 때도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적게 올랐다고 한국석유를 샀으면 이거 아침에 좀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물론 잠시 올랐을 때 수익을 내고 나왔을 수는 있지만 흥구석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안 좋은 결과를 냈죠. 흥구석유는 이렇게 6.74%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테마의 대장주를 공략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4월 2일은 이제 흥구석유가 대장주여서 매매를 하셨고 네. 그리고 오버나잇 하셨고 4월 3일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는 여전히 이 테마가 대장주였나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그래서 제가 흥구석유를 어제 가져와가지고 아까 10% 넘게 수익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2,100만 원 정도 흥구석유에서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엔캠하고 SK이터닉스를 매매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침에는 어제 오버나이트한 종목이나 장대 양봉이 전날에 나왔던 종목을 공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을 이제 정리를 하고 매매가 끝나면 이제 당일에 올라갈 종목을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화면에서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데 여기에서 거래대금도 높고 상승률도 높은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늘 거래대금 상위에는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그거 네. 빼고 하시나요? 이게 단기 매매에 적합한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게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면서 시초가 대비 10% 이상 상승한 종목을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하게 해놨어요. 이게 강세 패턴 설정이라는 기능인데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한번 오를 때 크게 올라가는 종목을 빠르게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올랐다 하면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런 종목을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은 단기 매매를 하기에 되게 적합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뭐 올랐다 하면 상한가도 가고 이런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종목은 조금 당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의 대장주가 된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한번 힘이 붙으면은 쉽게 크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세 패턴이 많이 나온 종목이었기 때문에 매매를 했던 거고 말씀해주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이 좋긴 한데 강세 패턴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일봉 차트를 보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시초가 대비 10% 이상 상승한 종목에 거래대금까지 많은 종목인데 삼성전자는 거래대금은 많지만 시초가 대비 10% 상승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뭐 중장기 투자로 적합할 수는 있지만 단타로 접근하기에는 변동성이 좀 너무 낮아가지고 수익을 내기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타로 접근하기 힘든 끼가 좀 없는 종목은 제외하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해주실 수 있나 싶은데 네. 이게 투자를 한 경력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본인만의 투자 기법을 이렇게 딱 명확하게 확정을 하셨는데 네. 언제부터 투자를 처음 하셨어요? 제가 주식 매매를 맨 처음 해본 거는 2010년도였어요.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지금은 좀 이렇게 트레이딩 위주로 했지만 그때는 뭐 상황도 안 되고 저는 그때는 장기 투자만이 올바른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장기 투자 위주로 하다가 나중에 좀 지나 보니까 단기 매매도 좀 언제 하면 좋을지 대략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초반에는 제 매매 기법도 좀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해서 손실이 많이 났는데 몇 가지 좀 잘못된 것만 크게 손실 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만 잘 고치면은 이것도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대략 한 제가 2017년 정도부터 단기 매매를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현재 같은 경우는 좀 매매 기법도 확실히 정립되고 저만의 원칙들도 있고 해서 지금 좀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첫 단기 매매를 시작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가장 먼저 버린 습관이라든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항상 봤을 때 단기 매매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매일 10만원씩 수익이 계속 나다가 한 10일 그렇게 벌다가 그렇게 꾸준히 보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다음 날에 한 번에 100만원씩 날려가지고 번 돈을 한꺼번에 날리는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이유에 그렇게 날리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물타기를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을 물타기를 하면은 이게 뭐 물론 운 좋게 반등해가지고 본전에 탈출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 사다 보면은 이게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해서 계속 떨어지면 한 번에 폭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런 하락하는 종목을 절대 건드리지 않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고 떨어진다고 뭐 단가를 낮추기 위해 추가로 매수하거나 이러지 않고 물타기를 안 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참 떨어지면 그렇게 더 사고 싶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 심리상 떨어지면은 저도 계속 매수 이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고치니까 한 번에 큰 손실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손절 방법에 대해서도 참 궁금해하실 텐데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건 좀 더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타, 네. 이제 트레이딩이 더 리스크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 이유는 보통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리스크가 큰 상품이잖아요. 당장 뭐 호재나 악재 이런 게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누가 그냥 많이 팔아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리스크가 있는데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디폴트 값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뭐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예상할 수 없는 악재에 항상 좀 노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에만 잠시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방법이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금 관리 측면에서도 단기 매매를 할 때는 투자한 돈을 계속 복리로 막 늘려나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익난 거는 좀 계속 빼고 어느 정도 자기 매매 수준에 맞는 금액을 유지하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수금을 필요로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적게 볼 수가 있어서 저는 단기 매매가 장기 투자보다 안전한 점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촬영일이 4월 3일 지나고 있고 또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오늘의 대장주는 뭐였고 왜 그걸 선택하셨으며 또 오늘 그걸 트레이딩을 통해서 또 어떤 수익을 냈는지 네. 말씀 주시면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지나간 데이터긴 하지만 그래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아, 네. 아까 제가 1부에서 제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통해서 종목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략 거래대금 상위 한 20위 정도를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아침 장 시작하고 나서 장 극초반에는 전날에 가져온 종목이나 뭐 전날에 작대양봉 뜬 종목을 눌림을 공략한다든지 이런 매매를 위주로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늘 이제 작대양봉이 뜰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어느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가는 거를 보고 시장에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당일에 관심이 유지되면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일에 시장을 강한 테마 중에서도 일단 상승률이 제일 높은 종목을 보통 공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보면 거래대금 1등은 삼성전자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끼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매매를 안 해서 이 종목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뭐 물론 삼성전자가 한 5%가 오르거나 하면은 그런 날은 이제 또 반도체가 좀 주도 테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진 않겠지만 반도체의 다른 대장주를 매매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2등 종목은 IMBDX라는 종목인데 이게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공모가보다 176% 이렇게 상승하고 거래대금도 1조 넘게 터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 첫날은 매매를 안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 손절을 못하면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공모가보다 176%나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시작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모주면은 물론 매매를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중소형 공모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 거래대금이 높고 많이 올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략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IMBDX라는 종목은 제가 매매를 안 했고요. 그 다음은 NCAM이 20% 상승하고 거래대금이 9천억이 넘게 터졌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계속 NCAM에서 거의 매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차트 보면은 제가 아까 제가 1부에서 분홍색 강세 패턴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NCA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많은데 이게 제가 강세 패턴을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면서 시초가보다 종가가 10% 이상 오른 봉의 경우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한번 올랐다 하면 쉽게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은 강세 패턴이 누가 봐도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시장의 관심을 받는 날에는 쉽게 급등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NCAM 같이 강세 패턴이 많이 나오는 종목은 제가 되게 선호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기준에 맞는 날에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NCAM 위주로 거의 매매를 했고요. 거래대금 4등의 하이닉스는 이것도 내렸으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필옵틱스는 17% 상승했어요. 이거는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이런 필옵틱스라는 종목도 있었고 흥하해운이 또 많이 오른 종목들 몇 개를 보면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이 22% 상승했거든요. 흥하해운도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어제 많이 올랐던 중동 관련 이슈로 상승한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도 있고 그리고 YCKM이라는 종목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NCAM은 2차전지 전해액 관련주고 필옵틱스는 반도체 관련주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중동 이슈 관련주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을 체크해보면 같은 테마인 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같은 테마가 없고 좀 시장의 수급이 분산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NCAM 같은 경우가 거래대금이 9천억이 터졌고 이렇게 끼가 정말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특히 거래가 엄청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NCAM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으로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거의 1조 가까이 마감돼도 터졌고 아침에는 좀 더 특히 많이 터졌어가지고 이 종목은 거의 테마를 이룰 정도의 거래대금이 한 종목에 몰렸다고 생각해서 NCAM을 좀 오전 중에 매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테마를 이뤄서 상승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오후까지 이렇게 오래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NCAM 매매 마크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 이렇게 매수했다가 매도를 한 기록이 있고요. 3분봉 차트를 보면 아침부터 이 종목이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접근을 계속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샀다 팔았다 이렇게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거를 산 거를 모두 여기다 다 팔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느 정도는 끌고 가는 물량이 있고 어느 정도는 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고 파는 물량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대략 한 점심시간 정도까지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었고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자료를 보고 계신 겁니다. 저도 옆에서 보고 있는데 신기한데 첫 그 매수를 시작한 타이밍에 네. 곧장 얼마 안 돼서 바로 매도를 한번 하셨어요. 네. 근데 저게 원래 들어간 게 100이라고 생각하면 그 100을 매도했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여기서. 아, 네, 맞습니다. 그냥 뭐 한 줄을 매도해도 이렇게 뜨기 때문에 정확히 몇 줄을 매매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계속 매수 매도를 이렇게 반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잔여 물량을 좀 남아두고 전량을 매수 매도 하진 않는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아, 그 제 주력 매매가 이거 시장 당일 주도 테마 대장주를 잡아가지고 끝까지 들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매매도 하지만 또 추가로 이렇게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일 좀 샀다 팔았다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매매를 사고 파는 매매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민감할 수 있긴 한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얼마를 수익을 냈는지 네.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익 낸 걸 확인해 보면
엔캠에서 한 3,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흥구석유가 이제 전날부터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버나잇해서 4월 3일 오늘 이제 매도를 하셔서 10%로 한 2천만 원 수익을 내셨고, 오늘 방금 길게 설명 주셨던 엔캠은 2.56%로 3천만 원 정도 수익. 네, 이제 내셨어요. 네, 근데 이게 수익률은 2.56%이긴 하지만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균 수익률이기 때문에 좀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처음 매수했을 때부터 제 주력 매매가 매수를 하고 당일 좀 제일 센 대장주를 최대한 끝까지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매의 경우는 대략 한 10%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중간에 1%씩 먹고 샀다 팔았다 이걸 반복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평균으로 나와서 조금 낮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판단하는 기준도 있나요? 그러니까 당일에 대장주를 사서 좀 수익률을 극대화해서 끝까지 들고 가서 수익 실현을 한다. 네. vs 이제 수급이 많이 있으니까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수익을 낸다. 뭐 각자 판단하는 기준이 좀 있나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당일 대장주를 끝까지 끌고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 매매법 중에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매매거든요.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 하나를 딱 매수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장 끝날 때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수급을 뺏기지만 않으면 계속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테마가 가장 셌는데 새롭게 뭐 바이오 테마가 올라와가지고 그 바이오 테마의 수급을 뺏기면은 또 이제 단타하는 사람들이 글로 이동하기 때문에 기존 반도체 테마는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정리를 하고 글로 갈아타야 되겠죠.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같은 반도체 테마 내에서도 더 상승률이 높은 대장주가 갑자기 나오면서 대장주가 변경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또 기존 대장주를 매도하고 단타하는 사람들이 글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존 대장주는 또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 종목이 시장에서 최고로 관심을 많이 받는 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마감 때까지 쭉 상승해서 수익을 정말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매매가 수익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매매고요. 그럼 궁금한 게 방금 네. 이제 대장주고 주도 테마였지만 새로운 테마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계속 차트를 좀 보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제가 정말 초보자라서 네. 알림 같은 걸 뭐 해놓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그거를 좀 확인을 하세요? 아, 그거는요. 제가 아까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종목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체크하면은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뭐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한 뭐 몇 분에 한 번이라든지 뭐 몇십 분에 한 번씩 가끔 체크를 해보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확인해 보시면 순위가 좀 바뀌나요? 네,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의 수급을 뺏기는지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한 종목만 보고 주가를 절대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한 종목만 보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디로 쏠리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만 계속 체크하고 있으면 관심이 어디로 쏠리는지 바로 체크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매수했던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오전 중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랬는데 오후 돼서 갑자기 거래대금 상위에 뜨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걸 캐치를 해서 그걸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만 체크해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를 계속 많이 하는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 주도 테마 대장주 끝까지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은 예를 들어 지지선에 도달했을 때 쉽게 상승하는 경우도 많고, 조금이라도 올라갈 만한 요소가 있으면 매수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수익을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뭐 물론 가지고 있는 물량도 있지만 조금 조금씩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고, 그래서 그런 매매를 하는 게 두 번째 말씀드린 매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엔캠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정리했던 게 이게 테마를 형성하고 오른 게 아니어서 뭐 엄청 좋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략 저항선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오전쯤에 좀 정리를 하고 매매를 일단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매수 매도를 하고 할 때 네. 특히나 이제 퍼센테이지 같은 걸로 정해놓지는 않으시는 거죠? 아, 네. 퍼센테이지로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는
1% 먹으면 팔 거야, 2% 먹으면 팔 거야 이게 아니라 네. 그냥 팔 타이밍이 왔을 때만 아, 네,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데 1% 2% 먹었다고 팔고 이러면은 이게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어떨 때는 적절히 그냥 뭐 산 가격에라도 판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정해놓으면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우에 먹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안 될 때는 대략 별로 손실을 안 보고 끝내는 경우가 많지만 수익을 이렇게 한 번씩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에 크게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좌 수익이 조금 크게 늘어나게 된 계기가 뭐 1, 2% 먹었다고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종목이면은 끝까지 최대한 버텨가지고 많이 먹으면서 계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튜브 채널 대왕개미 홍인기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또 보석 같은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은 또 구독 누르시고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장대양봉 공략법이라고 되게 조회수 높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요거를 한번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장대양봉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뭐 종목이 횡보하고 있을 때 이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매수한다기보다는 처음으로 이제 반응이 나오는 날 있잖아요. 그렇게 장대양봉이 뜨는 날부터 공략을 시작해요.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이렇게 횡보를 거의 하고 있다가 오늘 장대양봉이 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 거고 이렇게 장대양봉이 처음 나온 종목은 그 다음날이나 또 그 다다음날도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공략을 하는 이유가 횡보를 할 때 매매를 하면은 이 종목이 좀 언제 오를지 예상을 하기도 어렵고 갑자기 뭐 악재가 나온다든지 예상치 못하게 시장이 떨어져 버려서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 자체가 되게 기회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대금을 동반한 장대양봉이 나오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되게 변동성도 커지고 예를 들어 지지나 저항자리 이런 거를 좀 잘 지키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되게 매매를 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저는 올라갈 종목을 예상해서 매매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첫 장대양봉이 뜨는 종목을 그때부터 공략하기 시작해서 그 종목에서 수익을 계속 극대화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보통 장대양봉 전에 사서 장대양봉까지 다 먹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지만 사람들이 네. 사실 그것보다는 발생한 후에 접근하는 게 수익률은 적더라도 수익화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은 거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종목이 좀 자주 나오면은 계속 그런 걸 발라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종목은 좀 더 예상을 하기가 쉬워요. 어디로 움직일지 횡보하고 있거나 좀 거래대금이 낮을 때에는 좀 그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그냥 팔아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디로 갈지 거래가 되게 많이 터진 경우에는 좀 지지 저항도 좀 잘 지키고 이렇게 원칙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또 비중도 크게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만 저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장 초반에 좀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인기님 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장 초반에는 전날 가져온 종목이나 아니면은 전날 장대양봉 떴던 종목 잠시 눌림 매매하는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저는 오히려 장 극초반에는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때는 뭐 물론 잘 매매하면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또 잘못 매매했을 때 되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침 빠른 시간에 매매를 많이 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당일에 좀 시장을 확실히 주도하는 종목이 보이기 시작한 후에 많이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손실을 적게 가져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셔서 네. 지금 반복해서 1부부터 2부까지 지금 3부에도 당일 대장주, 주도 테마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네. 진짜 없는 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는 끼가 있는 종목들이 안 보이는 날 네. 그런 날은 뭐 매매를 좀 쉬시나요? 네, 그런 날에는 매매를 진짜 쉬어도 됩니다. 이게 왜냐하냐면 맨날 뭐 조건이 다 맞고 완벽한 종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애매한 날에는 매매를 최대한 안 하고 손실을 보지 않아야 돼요. 이게 아무리 좋은 종목 잘 잡아서 수익을 내봤자 종목이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날에 이것저것 매매하려고 하면 손실을 되게 크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쌓아나가려면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손실을 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매 수익 같은 경우가 뭐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확실히 잡은 날에 되게 수익이 많이 나고 다른 날에는 최대한 손실을 안 보고 버티는 것으로 갔을 때 뭐 월간 수익으로 제일 좋은 결과를 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종목만 제대로 잡아도 그 종목으로 뭐 10% 20% 이렇게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매일 매매할 종목을 찾아다니면서 억지로 매매하기보다는 나름 확신이 드는 종목이 있을 때 집중해서 매매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보통 좀 끼리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거래대금인가요 이게? 천억이? 네,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천억 이상의 장 초반 기준으로 10% 이상 강세 패턴을 보이는 기업들이 나왔다. 네. 그럼 보통 물론 날마다 다르겠지만 한 연일 이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그 강세에 대한 반응들이?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강세 패턴으로 떴다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전 기록을 봤을 때 강세 패턴이 많은 종목은 오늘도 또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의 강세 패턴이 아니라 이전의 강세 패턴을 많이 보여줬던 게 네. 끼는 종목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종목 이전에 예를 들어서 쉽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은 오늘도 한번 좀 관심만 받는다면 또 상한가를 가고 가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 종목이 좀 어떤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올랐다 하면은 밑꼬리만 다는 종목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종목에 좀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물려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서 올라가면 서로 팔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진짜 큰 물량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그 물량을 매도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매물이 많아서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 종목의 좀 패턴을 보면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 띄워놓으셨고 저 분홍색 세로 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네. 거래대금 천억이 넘는 장 초반 대비 10% 이상 상승한 게 강세 패턴으로 분홍색 처리가 네. 되어 있고 이게 과거에 많이 있던 종목들이 끼가 있는 종목이다. 네. 끼가 있는 종목은 앞으로도 또 좋은 이런 타이밍을 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엔캠 같은 종목은 이게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네요. 그래서 얘는 뭐 올랐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상한가를 그냥 가기도 하고 뭐 20% 정도 오르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세 패턴이 많이 뜨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방금 말씀하셨던 상한가도 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본 놈이 간다 이런 느낌. 네, 맞습니다. 못 가본 놈도 못 간다. 네. 그리고 차트상 좀 위치도 되게 중요한 편인데 저는 이렇게 주로 정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을 거의 공략하는 편이고 그리고 죄송한데 네. 정배열이 뭐예요? 정배열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경우가 정배열이라고 말하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최근에 좀 오르고 있잖아요. 네. 조금씩.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좀 정배열 상태로 이제 되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이 좀 없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요. 정배열인 경우에는. 그런데 역배열인 경우에는 계속 하락 추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락 추세 종목은 올라가면은 이제 또 서로 본전이 왔다고 살살하려고 하고 이래서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배열인 상태를 일단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전 고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엔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올해 2월 21일에 고가가 358,50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점이 되게 중요한 지지저항 자리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뭐 오늘 하루만 이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고점까지 근처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고점 근처까지 좀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점을 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도 되게 공략하기가 좋고 그런 종목은 고점까지 상대적으로 쉽게 상승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도 그 종목은 이제 신고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파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매물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들어와도 막 쉽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차트를 한번 보면
올해 2월 8일에 이렇게 장대한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위에는 매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사람들이 사도 쉽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첫 장대한봉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벌써 두 배나 이렇게 상승한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금방금방 상승하는, 쉽게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상승할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이 종목이 좀 시장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시장 주도 테마의 대장주가 되는 날에 저는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과거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를 보고 내일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네. 과거에 했던 데이터와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매수 매도에 대한 전략들을 차용하셔가지고 본인의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요거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저도 안 들고 있어요. 네. 최근에 엔캠을 완전 오늘 매매를 하셨고 최근 한두 달 새에는 가장 조금 끼가 괜찮았다, 끼가 있는 종목이었고 투자자에게 참 매력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기업들이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아, 네, 그런 게 반도체랑 바이오 종목이 되게 셌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랑 바이오를 좀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한미반도체가 좀 반도체 대장으로 좀 가장 제일 셌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정말 공략을 많이 했었고 이거는 뭐 일봉을 최근 것만 보면은 강세 패턴이 별로 나오진 않았는데 예전으로 돌려보면은 계속 이렇게 강세 패턴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첫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시작된 다음에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중간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던 종목이고요. 또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이렇게 계속 강세 패턴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계속 상승했어요. 그래서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매매하기 되게 좋았던 종목이라서 자주 매매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종목 중에 이수 페타시스라는 종목도 이거는 작년에 끼가 되게 이렇게 좋았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괜찮은 그 첫 장대양봉이 나오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HLB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렇게 고점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런데 뭐 장대양봉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끝까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장대양봉이 나온 날 매매하고 길면 이틀 정도 더 매매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좀 약간 사람들의 관심도가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매매를 안 하고 이게 또 장대양봉이 고점을 돌파할 만한 장대양봉이 나오는 날에 기회가 생기면 또 매매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HLB 말고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많이 시세를 준 종목이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최근에 이날 상한가 가고 이날도 시간 외에 상한가, 이날에도 거의 상한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반도체랑 바이오가 좀 돌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했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최근에 좀 하락하면서 약간 추세가 무너진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좀 상황을 보고 잘 판단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미 투자를 오래 하셨다 보니까 매매했던 기업을 또 매매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가 더 쉽나요? 네, 그럴 때가 훨씬 쉽습니다. 뭔가 과거의 데이터 이런 그 기업의 특성 같은 게 있으니까. 네, 이게 종목의 특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차트가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이게 어떤 종목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되게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과거 차트를 확인해 보는 게 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목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특성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면 매매를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업력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확실히 종목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니까 네. 좀 더 매매가 편해지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뭐 또 모든 종목을 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강세 패턴 표시를 통해서 좀 끼가 있는 종목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수익 내는 부분 참 열심히 알려주셨는데 네. 사실 수익 내는 만큼 또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데 손절 좋은 매도 타이밍 손절 타이밍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네. 손절 타이밍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손절 같은 경우가 정말 중요한데 아무리 수익을 잘 내더라도 한번 크게 손실 보면은 이걸 다 날릴 수도 있고 크게 손실 보면 이게 또 심리가 무너져서 또 내동 매매하고 잘못 매매해서 계속 손실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손실을 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큰 손실을 안 보기 위한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손절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관심을 뺏겼을 때 손절을 해요. 이게 뭐 손절이 될 수도 있고 익절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대장주가 다른 종목으로 바뀌면은 이 종목은 이제 힘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매도를 하고 다른 테마가 더 강해졌을 때도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익 구간이든 수익 구간이 아니든 네. 대장주 테마가 딱 바뀌면은 네. 과감히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다 잘라버립니다. 와 그걸 계속 들고 있으면은 단타치는 사람들이 기존 대장주라고 생각했던 종목에 다 몰려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서히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정말 큰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됩니다. 이게 단기 매매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가치가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수급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뭐 손실이 크다고 계속 들고 있으면은 정말 크게 손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관심이 뺏길 때는 빠르게 매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제 관심이 뺏겼을 때 네. 손익 구간이든 손실 구간이든 빠르게 이동한다. 네. 그럼 두 번째는 뭐? 두 번째는 이제 기계적으로 또 손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다른 종목에 뺏기지 않아도 이게 상황이 안 따라주면은 정말 떨어질 수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가 물론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끝까지 들고 있으면 손실이 되게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계적으로 보통 대략 손실이 3%가 넘어가면은 일단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손절하는 경우는 제일 중요한 큰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뭐 손절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큰 손실을 안 봐야지 이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당일에 좀 주도주라고 보이는 되게 좋은 종목인데 3% 이상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손실이 난다는 거는 이 종목에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실률이 그 정도 넘어가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자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으로 그냥 3% 넘어가서 기계적으로 잘랐거든요. 근데 몇 분 지나고 나서 그 종목에 횡령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하한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좀 정보를 빨리 안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이상하게 이게 떨어졌던 거였죠. 그래서 그렇게 악재가 나오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손절에 대해서 좀 포인트 두 가지를 알려주셨고 그럼 익절에 대해서도 말씀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익절 같은 경우는 종목이 그 시장의 주도 테마 대장주가 유지된다면 좀 최대한 끌고 가는 게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모든 물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끌고 가면은 이게 잘 되면은 수익을 되게 크게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다른 종목에 뺏기고 이러면은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수익을 하나도 못 낸다든지 손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저항선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전 고점이라든지 아니면 또 차트 이외에도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라운드 피겨라고 해가지고 딱 떨어지는 가격이 있어요. 뭐 2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가격에는 사람들이 그거를 심리적 지지 저항으로 느껴요. 그래서 그 가격에서는 좀 저항을 받고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그거를 완전히 뚫으면은 또 이제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서 그 가격이 지지선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종목의 여러 가지 지지 저항선들을 고려해서 저항선이 오면은 일부는 좀 분할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사는 것과 파는 것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라도 못하면 내가 안 되지 않을까요? 아, 의문이 한 답이네요. 잘 사고 잘 팔아야 한다. 근데 뭐 굳이 따지면은 파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단타는 그 없는 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들고 있고 확실할 때만 잠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좀 확신이 안 될 때는 또 팔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명언이에요. 종목은 들고 있을 때 리스크다. 들고 있는 게 리스크다. 하긴 그렇죠. 이게 내가 운영하는 기업도 아닌데 내가 일하는 기업도 아닌데 상황을 매우 상황을 모르니까. 그렇죠. 아까 한번 말씀하시긴 했는데
요즘 이제 신규 상장주들 네. 확실히 대금이 확 쏠리잖아요. 네. 근데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첫날에는. 네. 그 이유를 한 번만 다시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신규 상장주 가격 변동폭이 공모가 대비 최대 하루에 4배까지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그 신규 상장주 가격 변동폭이 커지면서 신규 상장주가 상장 첫날에 뻥튀기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업 가치보다 되게 높은 가격에 첫날에 단타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런 종목 매매해서 수익을 되게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을 한번 잘못 매매했을 때 크게 손실보는 경우들이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자리가 보여도 그냥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잘 공략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저항선에 잘못 부딪힌다든지 올라가야 될 자리에 바로 못 올라가고 약간 힘이 약하면은 먼저 수직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잘 매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엔젤 로보틱스가 얼마 전 상장한 신규주거든요. 이게 상장 첫날 3분봉 차트인데 이렇게 뭐 급하게 올라가지고 이 구간에 수익을 많이 내신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잘못 매수해서 만약에 진짜 잘못 매수해서 고점에 매수를 했으면 이게 77,700원이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진짜 무섭게 떨어져요. 이게 6만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30분도 안 돼서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한 20% 이상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럴 때 한 번 당하면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주 당일은 잘 매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신규 상장주가 상장한 당일에는 매수를 이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래를 그러면 여전히 그 주간에는 좀 위험 요소가 있어서 거래를 안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첫날만 안 하는 건가요? 아, 그 이후에도 좀 가격이 높은 상태에 있으면은 별로 선호를 안 하고 중소형 신규 상장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저는 시간이 좀 지나도 잘 매매를 안 하는 경우 맞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은 이거는 규모가 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에 부합하는 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편이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이미 큰 그룹이어서 그렇다. 아, 이게 그 시가총액이 좀 높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물론 과열됐을 때는 또 급락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손실을 주는 경우가 잘 없고 그리고 또 신규 상장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꾸준히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럴 때에는 좀 하방 고객성이 있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중에 시총이 크면은 또 MSCI 지수에 편입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외국인 수급이 또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기 때문에 신규 상장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면 매매할 때가 있습니다. 22년도 하락장 좀 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투자 대회에서 1등을 하시고 100% 이상의 수익을 기간 내에 보셨고 그렇게 보면은 그 매크로 상황과는 크게 상관없이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상관이 없나요? 네, 물론 상승장에 좀 종목도 더 많이 나오고 해서 매매를 하기가 더 좋기는 하지만 하락장이라고 이거 아예 매매를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락장에도 보통 떨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이유에 해당하는 테마가 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흥부석유를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호소닥 지수가 이렇게 2% 이상 떨어지는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이렇게 시장이 좀 이제 안 좋은 상황이고 21선도 아래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좀 21선 아래에 있으면은 좀 장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해요. 약간 애매하게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21선은 이탈한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을 때는 정쟁 관련 종목이나 이런 종목이 좀 쉽게 상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보통 테마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환경과 뭐 하락장, 상승장보다는 진짜 계속 초지일관 그 당일의 대장주, 네. 그 주도 테마가 네. 제일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또 떨어지면은 많이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매수를 했을 때는 저는 장대 양봉이라고 이틀 정도 더 최대 가지고 있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잘못 물렸다고 장기 투자하시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책을 통해서도 참 많은 정보를 주셨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전달 주시고 계신데
이번에 또 강의를 준비해 주셨어요.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걸 좀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제가 책을 통해서 단타 매매의 좀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실전에 적용하기 조금은 어려우시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 매매한 내역도 많이 알려드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다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타점 라이브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점 라이브 수업에서는 제가 한 주간 매매한 내역을 복기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 어디서 왜 매수 매도를 했는지 조금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대상인 건지 아니면은 한 좀 몇 년 정도 투자 업력이 있으신 투자자분들도 들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생기초도 괜찮은 건지 어떤 좀 타겟이 되나요? 아예 주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제 책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은 따라오시는데 크게 무리 없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실전 매매 위주로 다루면서 매매를 어느 정도 좀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 관점에 대해서 많이 배워나가시면서 실력이나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6개월인데 네. 6개월로 정하신 좀 이유가 있으신가요? 짧게 진행하면 저도 뭐 편하게 끝내고 할 수 있겠지만 6개월이라는 기간은 꽤 긴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저랑 같이 매매한다는 느낌을 가지시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배워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수강 기간을 길게 6개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제 매매 관점에 대해서 많이 배워나가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강생분들이 본인의 매매 이지도 올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만 혼자서 계속 알려드리면은 수강생분들이 뭘 어려워하시고 어떤 점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거나 또 더 보충해드려야 되는 점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일지를 공유하는 공간을 개설할 것입니다. 매매일지를 올려주시면은 제가 모든 분들의 매매일지를 확인하면서 라이브 수업 내용에 같이 반영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되실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책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 받으시고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도움 받으셨을 텐데 6개월 동안 홍인기님과 함께 밀착해서 단기 매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수강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